안녕하세요. 코트라고 쉽죠 해외시장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전 세계 곳곳의 비즈니스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우선 원격으로 조종하는 접객용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객을 선호하던 일본에서도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접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복지 로봇 연구기업인 오리연구소에서는 21년 6월 도쿄 니온바시에 분신 로봇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로봇들은 모두 장애인들이 원격 조종을 하고 있는데요. 텔레프레젠스, 텔레이그지스턴스라는 기술이 활용돼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어 육체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업이나 농업에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로봇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캔로보테크는 건물의 골조가 되는 철근들을 철사로 자동 결속하는 로봇인 토모로보를 개발해 철근공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야스카와 전기가 오이 생산자 로봇을 개발해 노동 부담이 크고 숙련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오이 수확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많은 나라들이 직면할 문제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이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IT 기업들의 기술력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